자, 뭐가 끝났나요? 취득 시기. 끝났죠? 잔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5개.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뭘로 쓴다? 계약상으로 쓴다 그랬죠, 나머지. 5개. 5개가 뭐다? 국수 공판장. 아까 5개. 나머지는 다 계약상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을 쓰죠? 그럼 뭣도 믿어주는 거다? 취득, 가격도 믿어줍니다. 날짜도 믿어주지만.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취득 가격,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가격을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취득세에서는 취득 가격이죠? 그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가세예요. 세 글자로 종가세, 네 글자로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다? 취득가격.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이에요? 몇 쪽? 92쪽. 92쪽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그럼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그럼 유상도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럼 취득가격은 신고하는 거네요? 신고가액을 얘기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뭐가 따라붙는다? 연부 금액을 신고한다. 원칙이에요. 근데 1번이 그 얘기예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다만 뒤에까지 잘 봐야 돼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를 신고한다? 연부 금액. 그럼 연부 금액은 과로 매회. 아까 20억, 20억, 20억.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있죠? 이것도 돈이 나간 거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가액이니까.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에. 자, 신고하세요. 근데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시가표준액 아니에요? 이거 용어 정리? 공시가격. 이거는 안 까먹는 거잖아요. 시가표준액 용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안 까먹는 거 용어.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예외가 있네. 어떨 때 오른쪽 박스 나왔네. 신고 또는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다. 뭔 뜻이에요? 무신고했어. 그럼 무신고하면 표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속 증여 무상이죠? 상속 증여는 거래가액이 제로잖아. 제로니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신고하더라도.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1번과 2번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어떤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하겠다? 큰 금액으로. 적으면 시가 표준액이 크잖아.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이죠?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무신고도 이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 뭐가 붙어요? 과태료를 붙여. 최대 취득세에 3배까지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면 안 돼. 세금은 덜 나오지만 취득세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상속 증여받으면 거래금액이 없죠. 이걸로 신고해. 근데 거래가액을 적고 들어갈 수도 있죠. 나중에 파는 거를 생각해서 적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거기 네모가 나왔네.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은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며 그 신고가액이 없거나 적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적으면 적은 가격으로 해줘. 안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주고 결국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증여받아서 신고할 때는 이해보다 조금 많이 적고 신고합니다. 많이 적어서 신고가 들어가. 왜? 나중에 파는 거를 가정해서 대부분 이해보다 많이 적고 들어가요. 그래야 양도세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적다 그러면 무조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 다음 특례 나왔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특례는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 뭐가 붙었어요 앞에? 사실상. 이게 사실상이야. 믿어주는 거. 객관적. 이거. 취득가액을 믿어준다는 거야. 시가표준액과 비교 안 해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이유는 뭐다?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이므로 취득가액을 언제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가 있다.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다. 국, 수, 공, 판, 장에다가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뭐가 따라 붙는다? 검증. 6번에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검증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똑같고 날짜도 이거 날짜도 뭘로 잔금도 뭐를 믿어준다? 사실상. 가격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 6번. 자, 그럼 검증받을 때는 누가 검증 절차를 맞춰줘요? 중개업자가 내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로 들어가서 검증 절차를 마친다고요. 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검증은 언제까지 마쳐야 돼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부동산 소재지로 가죠? 언제까지 마쳐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우면 말고. 그래서 검증 절차를 제때 안 마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 날짜에 해야 된다고요. 소재지로 가서. 그러면 계약서를 들고 가면 이 계약서 속에 뭐가 찍혀 있어? 취득 가격이 찍혀 있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 다음 뭐도 찍혀 있어? 취득 시기도 찍혀 있겠죠. 취득일 이것도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3월 20일이야. 요렇게 두 가지가 찍혀 있죠. 줄인 거예요. 그럼 검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둘 다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그럼 검증 절차를 마치면 공무원이 바로 앞에서 뭐를 끊어줘? 신고 필증을 끊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5억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알아들었나요? 3월 20일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세법 용어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을 믿어준다고요. 3월 20일을 뭐라 그런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임으로. 이거 계약서잖아. 그래서 날짜를 따질 때는 여섯, 다섯 개는 사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서로 잔금을 따져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오른쪽 93페이지 제일 아래 분이 뭐다 이거? 분. 분이 앞에 뭐가 빠졌어요? 박스 제일 아래 구분. 검증이죠? 포인트가 검증이잖아.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이거 인정해 주죠? 뭐를 인정해 주는 거야? 계약상. 계약상을 인정해 준다고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 다음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은 5억을 인정해줘요. 5억을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거기 나와있죠. 그렇게 구분됐잖아요.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었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 방법은 6개. 6개네요. 여섯 개는 언제나 일편단심 사실만 써요.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한다?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여섯 개 빼고. 그게 과세표준 결정 방법의 원리다.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만 주의하면 된다? 검증.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해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와 취득시기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따라 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잡동산이야.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영어가 나왔네. 밑에 것만 알아. 영어. 밑에 나와 있죠? 영어. 밑에 찾았어요. 94쪽. 객관적이다. 여섯 개. 이거. 이거 여섯 개를 얘기하죠? 예스면 뭐만 써? 사실상 취득가액. 예스면. 그 다음 노. 뭔 뜻이야? 여섯 개가 아니다. 그럼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죠? 노면은. 그럼 봐. 신고가액이 크잖아. 또는 같죠? 신고가액이 크잖아. 그럼 yes면 뭘로 간다? 큰 거 신고가액. no면 무슨 뜻이다? 적은 거야. no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라고요. 저기 화장 가면 어떤 아줌마 이거 이해를 못하겠대. 입 벌린 쪽이 큰 쪽. 크다 그러면 뭐다? 신고가액.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나머지는 필요 없고 별 하나 딱 붙이고 법인이 아닌 자. 두 글자로 뭐예요? 두 글자로 개인. 개인. 법인이 아닌 자. 개인. 그래서 밑줄 딱 긋고 첫 번째 줄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그러면 틀려요.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한 거야? 건축. 또는 뭐 했다? 대수선 했네. 대수선 했어요.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입증하라 이거지. 포인트가
몇 프로 넘게, 100분의 90 넘게 입증하라, 증명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겠다. 숫자 갖고 장난쳐요. 100분의 90.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개인이 공사를 합니다. 개인이 건축을 한다고요. 건축해요. 그럼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건축비가 80억. 80억. 그 다음 인테리어도 하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20억 들어갔어. 인테리어. 이 인테리어 업자도 돈 많이 벌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 아파트 인테리어 하잖아. 2000세대 인테리어. 인테리어 해? 그럼 입주할 때 보면 뭐가 있어? 프랑카드가 붙어있지. 뭐라고 뭐 구경하는 집인가?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안에 천막 치지? 천막 치잖아. 다 그거 돈 주고 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 덤탱이는 누구에게 씌우는 거야? 주민에게, 입주민에게. 제가 아파트 대표잖아요. 제가 감사해요. 그래갖고 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1억 가까이 받았어. 제가 발견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 누구지? 관리소장과 입예회 그 입주하기 전에 회장이 있어. 다 받은 거야 업자로부터. 근데 현찰로 받으면 근거가 안 남아. 근데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관리소장 앞으로 1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해서 관리비를 1,500원씩 깎아줬어. 이게 얼마든지 뭐다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찰로 받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 잘리고 저 때문에. 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엄청 돈 벌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딱 천만 원이면 뭐다. 다른 데서 하면 한 800이면 해. 700이면 해. 부르는 게 갑이더라고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밖에서 광고 뿌리고 있어. 그 장사 망하는 거예요. 금방. 그죠?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 100억.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팔 때 100억이 뭐가 되는 거야? 취득 가격이 된다고요. 나중에 팔 때 그럼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말로만 떠들지 말라. 입증하면 취득가액을 100억으로 해주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개인이 공사를 직접 못 지으니까 이 80억은 법인에게 공사를 맡겼어. 그럼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죠? 이거를 증명하라 이거지. 그 다음 인테리어는 개인에게 맡겼네요. 개인. 저는 인테리어를 개인에게 맡겼어. 완전히 중구난방이야. 저랑 여러 번 부딪혔어요. 뜨거운 여름날. 그럼 개인은 장부가 없죠?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로 증명하라. 개인에게 저게 맡긴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파트를 세 채를 잡아놓은 거야. 거기. 그래갖고 입주민입니다. 그래갖고 장사하는 거야. 그럼 입주민 앞으로 가죠. 그죠? 와이프가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남자는 그냥 그거 하고 한 몇 억 벌었을 거예요. 한 2개월 만에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아파트를 자기 건지는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들이 입주한다 그래놓고 입주민이 하는 뭐 이렇게 딱 프랑크를 걸어놓으니까 글로 가잖아. 밀려있어 막 줄이. 이거는 현찰박치기예요. 현찰이 와 진짜. 그죠? 저는 여러 거를 봤어요. 돈 버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엄한 데 신경 쓰면요 계속 가난하게 살아. 나는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인테리어 업체 한번 하고 싶어. 제가 그 입주하는 아파트 다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짜요. 자, 그래서 합쳐라. 합쳐서 증명을 하나, 100억을. 다 100% 증명 못하죠? 몇 프로 넘게, 90% 넘게 증명하면 100억을 인정해주겠다. 시험은 80% 나오면 틀려, 90%. 그 얘기예요. 박스가 1번, 법인에게 맡겼다. 장부로 증명하라. 2번, 2번은 증명되지 않았다. 개인에게 맡겼다.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3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럼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건축을 대구 가서 하는 거야. 대구, 건축을 대구. 90%. 개인이 건축을 어디에서 하는 거야? 대구에서. 대구. 90%.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 90%. 5번 끝났네요. 자, 그 다음 6번. 6번. 이번에는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제목이 뭐다? 건축, 개수, 종류 변경. 원칙이 뭐다? 증가한가요? 자, 여기 보세요. 건축, 개수,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죠? 그 다음 뒷장 넣으면 지목 변경도 나와요. 간주 취득. 이렇게 원칙은 넘기지 말고요.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다 증가한 가액이 원칙입니다. 증가한 가액과 뭐를 헷갈리지 말자. 소요된 비용. 증가한 가액의 원칙이, 그래서 1번 괄호 조심해요. 신제축은 제외. 첫 번째 줄. 신제축 포함하면 틀려요. 신제축은 제외. 어디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외하는 거야? 증가한 가액에서. 그래서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는 뜻이에요. 신축은 땅류에 건물이 없잖아. 그 다음 재축은 멸실 없잖아. 처음으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 나머지는 소요된 비용, 중축 등은 증가한 가액이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일단은 넘어가고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그 박스가 나왔네. 두 번째 줄. 박스 나와 있죠? 포인트가 뭐다?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 중축 등은 뭐다? 증가한 가액. 왜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이다?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요, 인테리어 하는 아줌마가요, 여우, 상여우야. 내가 그 아저씨랑 부딪히니까 아저씨는 완전히 힘쓰는 노가다야. 지가 다 해. 근데 이 아줌마는 화장을 짙게 하고 탁 해서 살랑살랑거려. 싸움을 못하게끔. 능력 있는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분 앞에 꼼짝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 저기 가 그러면 공구 들고 가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부부의 호흡이잖아. 그렇게 호흡이 맞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 보는 거를 닦고 싶어두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미우더라도 뭐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다? 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럼 땀이 탁 나면 여자가 닦아서 수건으로 빨지도 않고 닦아주고. 그래도 고마운 거야. 자, 그 다음 2번 지목 변경 나왔네. 그럼 지목 변경도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이에요. 근데 주의하자. 법인이 지목 변경하면 소요된 비용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 증가한 가액.
알아들었나요? 근데 항상 법은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죠? 신고하죠? 그러면 항상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여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을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섯 개만 빼고는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래서 1번은 증가한 가액을 신고했잖아.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적게. 적을 때는 뭘로 바뀐다? 뒤에가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야. 원리가.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예외. 이게 별 하나 딱 붙이고 예외가 뭐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법인장부가 나왔죠? 지목의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할 때는 뭐다? 그 비용. 입증하면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하겠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을 쓰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신제축. 그리고 법인이 지목 변경했을 때는 소요된 비용을 쓴다.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죠.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했다. 자, 밭 1억. 지목 변경하니까 대, 땅값이 5배로 뛰어서 5억.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얼마? 4억. 4억. 근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4억은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개인. 5천만 원은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법인. 이렇게 달라져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 왜 개인은 증가한 가액으로 할까요? 땅값이 5배로 뛰었죠? 투기 목적으로 봐. 투기 목적. 그러나 법인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공급 목적으로 봐. 취득세가 싸.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증가한 가액은 거래 금액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럼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이다, 뺀 가액이다.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두 글자로 차액.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예요. 박스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박스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밑줄 그은 건 뭐다? 뺀 가액. 뺀 가액이죠? 그럼 1의 가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이후 시가표준액. 2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네요. 자, 그 다음 99페이지를 먼저 봐요. 시가표준액 용어 좀 알아요. 마지막으로 99쪽 시가표준액 1번만 알면 되잖아요. 밑줄 그은 거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땅은 공시가격이 뭐다? 여섯 글자.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 세 가지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다섯 글자로 뭘로 사용한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이 학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뭘까요? 학원 건물은 1년에 한번 시장군수가 만들죠? 그 밑에 나왔네. 2번 주택 외의 건축물. 상가 같은 거 밑줄 그은 거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 결국은 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상가 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배웠죠? 뭐만 정리하면 돼? 유상만.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리고 이쪽은 뭐다? 천천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가격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97쪽. 97쪽.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가격이 뭐예요? 돈이 나간 거, 돈 나간 거. 돈 나가면 취득가격이 되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취득세, 과세표, 취득가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밑줄고 그 이전, 이후에 나간 거는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전에 나간 게 취득가격이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밑줄고 직접 비용. 밑줄 거예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과 뭐를 합친 거다? 간접 비용. 직접 나간 돈을 직접 비용. 그리고 부대 비용을 간접 비용이라 그래. 이거를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 그럼 돈 나간 게 뭐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죠? 이거 사실상 취득 가액이 직접 비용이에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이게 직접 비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이게 직접 나간 돈. 돈이 나가야 취득가액이에요. 직접 비용. 직접 나간 돈. 유상. 그러면 간접 비용. 이거를 알아야 돼.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함, 제외를. 알아들었나요?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면 5억에 더해주는 거고 간접비용에 포함하지 않다 그러면 제외시키는 거고 이거를 포함 제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네. 1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이게 간접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아, 직접비용은 직접 나간 돈이니까 왜 취득가액에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취득과 관련된 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는 포함해 줍니다. 그럼 1번 건설할 때 자금. 자금은 취득할 때 필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봐요. 이거 100억이잖아 자기 돈 갖고 다 짓지 않아요? 일부 은행에서 빌려온다고요 자금을. 취득할 때 필요하죠? 그럼 뭐가 들어가? 뭐가 나가? 이자. 금융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봐. 100억은
직접 비용이죠? 직접 나가잖아, 100억은. 그럼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한 거죠? 그럼 이자 금융비용이 1억이 들어갔어.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라 그래? 101억. 팔아먹을 때는 10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에 필요하다. 그래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자 금융비용은 무조건 뭐에 포함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는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는 포함합니다.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죠. 그래서 옆에 개인이 나왔네. 법인이 아닌 자는 장부로 증명 못하죠. 제외를 시킵니다. 앞에는 법인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에게 더해주는 게 좋을까요? 제외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직접 비용에 더하는 게 유리해요? 제외되는 게 유리해요? 팔아먹을 때를 가정한다면 포함하는 게 좋아요? 취득세는 조금 덜 내지만 양도세가 줄어들죠? 뭐 안 팔겠다 그러면 뭐다? 제외시키는 게 유리하고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번은 법인은 포함해줘. 그러나 개인은 제외. 장부로 증명 못하니까. 자, 그 다음 3번. 법이잖아. 왜 포함할까요? 이런 거 부담금, 조성비 이런 것들은 법령에 따라 포인트가 의무적이야. 의무적으로 부담 나갈 돈이야. 법에 따라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이런 거를 지출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나갈 돈이죠. 의무적이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은 왜 포함할까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포함한다.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할까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뭐를 약정했어? 조건 부담액 채무를 인수 갚아주겠다 약정한 거죠? 그러니까 약정한 거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6번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네. 왜 매입해? 이거를 매입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나중에. 그럼 대부분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죠? 전자가 더 손해나요 이익나? 손해나잖아. 매각 차손. 그럼 손해난 거는 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걸로 본다.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취득가액에 포함해줘요. 매각 차손. 손해난 거는 돈이 나간 거야. 나간 거는 더해준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부분 취득에 필요한 거죠. 넘기지 말아요. 1번 다시 한번 건설 자금 취득에 필요하잖아. 이자 더해준다. 그 다음 2번은 개인 법인만 구분하면 돼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개인. 그 다음 3번은 왜 더해준다? 의무적이니까. 그 다음 4번은 왜 더해준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5번은 왜 더해준다? 당사자끼리 약정. 약정한 거는 돈이 나가야지. 자, 그 다음 넘어가죠. 98쪽. 이번에는 뭐다? 양괄호 2번. 취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왜 포함을 안 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대부분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번. 뭐를 유한 거야?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전기가스.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이용을 언제?
이용은 취득 후, 입주 후 가스 틀잖아. 그래서 전기가스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이용을 취득 후 가스 틀잖아. 전기 쓰고. 그 다음 3번은 왜 제외한다? 취득 물건과는 밑줄 그어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별개.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및 할인액.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따로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해요. 환급받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이 없다. 환급받으니까. 그 다음 할인액은 제외. 할인액은 왜 제외합니까? 할인액은 왜 제외? 돈이 안 나간 거니까.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제외. 됐어요? 돈 안 나간 거 할인액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게 뭐냐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97. 바로 다시 가요. 앞으로. 앞장. 거기 두꺼운 글씨 7번 중간에 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다만 취득 대금을 밑줄 그어 일시급 한 방으로 줬다.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취득 가격은 뭐다? 할인된 금액 다섯 글자. 할인된 금액이 돈이 나간 거죠? 할인 금액 하면 틀려요. 할인된 금액 찾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분양가가 5억이야. 분양가가 5억이라고요? 분양가가 5억. 알아들었나요? 근데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니까 분양회사에서 뭐다? 일시급. 한 방에 돈을 주면은 깎아주는 거죠? 떨이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이렇게 준대. 20% 일시급 조건. 그러면은 돈이 4억이 나가는 거죠?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4억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4억이 취득가액이라고요. 할인액은 제외하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가는 거, DC 받은 거.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할인 금액. 똑같은 거요. 돈이 나가는 거는 다섯 글자예요. 할인된 금액. 그래서 이런 거를 사더라도 재테크 수단이 돼요. 그죠? 잘 사야 돼요. 못 사면은 역전세가 일어나고 전월세 높기도 힘들어요. 뭐 이런 거.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뭐를 배웠어요? 칠판 봐요. 뭐를 배웠다?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를 배웠죠? 그 다음 뭐를 배웠다?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네요. 그래서 이쪽이 출제가 되면 이쪽이 출제가 안 돼. 이쪽이 출제가 되면 저쪽은 출제가 안 돼.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